문신 있으면 출입 금지래. 5성급 호텔들, 노타투존.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1,300만 명이 다 이레즈미 문신하고 막 용문신하고 막 잉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문신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뭐 이런 데막뭐 이니셜 새겨져 있고 막 그런 거 나비 같은 거 있고 여기 막 이런 데안 보이는데 막 음표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귀염뽀짝한 문신까지 다 포함해 갖고. 그리고 눈썹 문신도 포함한 걸걸? 1,300만 명이 되려면 그 정도 돼야지. 그 정도 규모로 봐야지. 5성급 호텔들이 다 같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 노타투존. 아니, 나 진짜로 여러분의 좀 약간 논외긴 한데,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오프닝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청라에서 이제 못 살겠다. 아니, 왜 24시간 식당 같은 데는 이렇게 양아치 새끼들이 많냐. 그날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발이 갔다가 아파트 정문에 들어와갖고 랄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 지금 뭔일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파트 1층에서 누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그래? 내가 가볼게. 가서 봤더니 뭐 난리가 난 거야. 그 영상이 그냥 폰으로만 보여줄게. 왜냐면 이 사람도 나름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잠만 기다려 보세요. 아, 우리 오픈톡방에 있지, 이거. 내가 올린 거 있어. 근데 그걸로 보여주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틀어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톡방 사진첩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폰에서 아로랄 들어가서 우측 사업도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아, 하도 최근에 지훈 영상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진첩 정리를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뒤섞여가지고 못 보겠네. 톡방 갤러리로 가서 보면 톡방 돼요. 갤러리로 들어가서 보면 돼? 네. 그 채팅방 서랍 들어가가지고 올렸던 거볼수 있거든요. 모든 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 여깄다. 젊은 남자 3명 있었고, 그 중에서 약간 좀 덩치 있고 퉁퉁이 같은 놈이 바닥에, 길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개 난장을 까고 있더라고.
아파트 주민 어떤 여성분이 나고, 야 사람들 자는 거 안 보여? 사람들 자는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얼굴 안 나오니까 요 앉아 있는 요 새끼가 야 일로 와봐 병신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청 놀랬지. 근데 나한테도 욕을 하더라고. 난 바이크 타고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딱 보고 있었는데 근데 경찰 분들이 되게 많아서 한 9분 정도 차 순찰차 세 대인가. 그래서 경찰분은 또 말리고, 어떤 일 오셨어요? 아 저기 주민인데요. 아유 좀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저 사람한테. 그리고 랄프랑 같이 이렇게 바로 집 마주편에 있는 감자탕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야 참 별일이 다 있다. 아 씨발 민도 수준 왜 이런 거야 청라. 어? 아이 족간에 서구청 쪽에서 넘어오는 건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다 보니까 이 개새끼들 개나 소나 다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피스텔 공실이 존나 많거든 여기. 원룸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지금 주문 돼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라고. 날도 추운데 어우씨 뭐야 이랬는데 뭔가 좀 쎄해가지고 그냥 우린 밥만 먹고 있었어. 고개 쳐봤고. 근데 지금 새벽 4시 10분 전이라서 저희가 4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죄송해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씨발! 이러고 딱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또 활짝 확 열고 나가. 안에 손님들 다 밥 먹고 있는데, 세 팀인가 네 팀인가 그랬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분 뒤에 어떤 남자가 또 와가지고, 아, 이제 사장님, 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마지막으로 저희 주문, 두 그릇만 좀 감자탕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씨발 이러고 나가는 거, 남자가. 근데 이 세 빌런의 공통점이 다 문신이 있었어. 주변인들도 다 문신이 있었어. 이번에 약간 나 원래 문신에 대해서 크게 그런 어떤 그 편견? 선입견이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좀 약간 아 씨발 문신한 새끼들 이렇게 내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내 편견을 안 가지고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 나만의 이 데이터가 망가져가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그런 것처럼 요 유명 호텔 5성급 노타투존을 운영을 한대. 콜레드 서울 호텔 헬스장, 수영장, 문신 고객은 출입 제한될 수 있다.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하는 그런 그 시설은 못 쓴다 이거야.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 문신이 가려지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일반 헬스장도 이제 노타투 존이 생기고 있다. 과도한 문신은 노출 자제. 팔다리를 거의 덮을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긴팔 긴바지 운동복을 입어야 한다. 가려라 이거야. 근데 이제 네티즌들은 한쪽은 문신은 개인의 자유 아닌가, 한쪽은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면 안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좀 걱정된다. 타투는 개인의 자유가 맞지만 거부하는 것도 자유가 아닐까? 이거는 저도 찬성인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우리가 진짜 선입견 편견 안 가질라 그래도 반바지 밑으로 종아리 약간 양말 장목 그 정도 라인까지 막 문신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고 반팔 밑으로 막 문신 이만큼 내려와 있고 이런 거 보면 졸라 좀 뭔가
좀 괜히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겠지. 사람을 해야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나참 좋은 사람이고, 그냥 이런 디자인이 좋고 해가지고 내 몸에다 문신을 새긴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화감을 갖고 본다고 하는지, 그거 자체가 피해의식 아니냐. 그러면서 막 억울해할 수 있는데, 정말 문신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신은 굉장히 좀 혐오스러워요. 특히 이레짐이요. 예. 아, 정말 이 이레짐이는 정말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너무 역겨워요. 예. 진짜로. 좀 토악질이 나와요. 편견 없게 저도 이렇게 좀 선입견 없이 살아가야겠지 하는데도, 아니 이게 진짜 사실 뭐 배달하는 사람 보고 아우 저 딸배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인성 개빠은지잖아. 그 사람이 그 가장의 어떤 한 가족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는 거고 먹여 살리는 그런 식으로 선입견은 안 갖고 진짜 나는 편견 없이 살아가야겠다라고 나는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 그리고 사실 나도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라이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좀날 더운데 낮에 가면은 이제 자켓 벗고 반팔 입고 있는데 이제 문신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뭐 오픈톡방에 이제 문신 있는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별로 크게 이제 선입견 안 갖고 이렇게 하려 그래도 뭔가 이번에 있었던 그 사면타 사건 때문에 참 그렇더라고. 편견이 자꾸 생겨버리네. 목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문신 여기까지 막 있고. 아무튼 뭐 유명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이런 그리고 헬스장 같은 데서도 노 타투 존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좀 가립시다. 가려봐요. 이건 뭔데 조회수가 3000짜리가 넘어? 아, 별거 아니네. 됐네, 요 정도면은. 됐어, 요 정도면은. 오늘 오실 딱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24시 카페,
24시 식당, 24시 국밥집, 24시 고깃집. 여기에 양아치 새끼들이 존나 많은 것 같아. 24시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시간대가 그 시간대 일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여기 청라에 하이테이블이라고 그 24시 카페가 있어. 가면은 새벽 때쯤에 가면은 막 양카들 좀 세워져 있고 어 뭐 스냅백 쳐쓰고 뭐 민소매에다가 막 문신 있고 어 형광색 반바지에다가 막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는 그리고 막 회색 추리닝에다가 막 검은색 영어로 글씨 궁뎅이 쪽에 뭐라고 막 써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그 세트로 되어 있고 어 그 위에 그 안에 이제 막 나시 있고 그런 여자애들 그런 남자애들 어 많더라. 아. 나는 문신이 없는데 날 보고 똑같이 느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코트 아니야 코트 이러면서 막 쳐다보는데 와 졸라 열받더라고. 아 아주 불쾌해지더라고. 어 개같이 불쾌해져. 막 그렇게 아니 뭐 그냥 좀 티를 좀 덜 내든가. 아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대놓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막 핸드폰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막 아 졸라 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해버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버려. 그럼 그때 우와 하면서 엄청 친근하게 이제 또 대하거든. 어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가 족같은 거지. 와가지고 말은 못 걸고 무리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쑥덕거리는 게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네. 어 행동을 조금 과격하게 하고 좀 그런 좀 특징들이 좀 있더라.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 빨리 나갔어. 짜증 나 가지고. 24시를 피해야 돼. 24시는 젊은 층이 없더라도 24시 고깃집을 가잖아.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이럴 때 뭐 어디 뭐 먹는 곳에 가든지 맛있는 곳에 가든지 가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 또. 어. 테이블 하나에서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중장년층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해 가지고 둘둘 짝지어가지고 술 먹는데 야 이 씨발놈아 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고 이 개새끼야. 네가 그렇게 양아치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 밥 먹다가 쳐다봤지. 아 씨발 아 밥맛이 떨어져 아주 그냥. 어 그래가지고 앞에 저 담배 피는데 거기서 막 펜스 같은 거 있는데 그 펜스 사이를 두고 막 서로 죽이려고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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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와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걸 내가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인류의 개같이 박살나네. 아니면 이제 24시 뭐 설렁탕집 이런 데 가면은 어린애들끼리 이렇게 소주에다가 막 국밥이랑 막 이렇게 막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야 담배 한 대 피자 담배 한 대 피자 그래서 담배 또 우르르 나가서 담배 피고 다시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
이제 또 오며 가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딱슥 보면서 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씨발. 아, 좀 지치더라. 그 내년에 안 그래도 이사 가요. 그 여기 청라 민도 좆박은 거 팩트 같아. 진짜로. 그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24시 홀덤펍이 많이 생겼어. 홀덤펍 들어봤어요? 홀덤펍? 홀덤 치는 곳? 청라에 홀덤펍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 봐봐, 홀덤펍 개같이 많아졌잖아, 청라에. 근데 이제 이게 족같은 게 여기 다 모여있어. 홀덤펍들이. 홀덤펍 여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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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지. 그래서 양아치들이 많은 곳이 여기야. 새벽에 저라인 가면은 양가 쭈루룩 서 있어요. 쭈루룩 서 있고. 그 여기 가면은 이제 뭐그 맞아, 양카들이 여기 다서 있지. 여기 사이드에 다. 뭐그 뭐였지? 아, 카멜론가? 카 뭐로 시작하는 그 약간 머슬카 같은 거 있잖아. 노란색, 뭐 그런 거. 카마로, 카마로. 아, 그래, 이런 거. 카마로, 뭐, 머스탱, 뭐, 람보, 포르쉐. 또 BMW X 시리즈. 그렇더라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더라고. 아우. 아니, 이사 가도 저기 그 가정동이라고 거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가정동도 근데 술집이 좀 질비하긴 해. 더 심해요, 거기가. 더 심하다. 더 심해요, 그건 맞아. 아, 그냥 여기서 전세금 빠지면 딴 데로 이사 갈까, 그냥? 다른 지역으로? 화성 같은 데 좋을 것 같아. 화성 동탄 같은데. 아, 그냥 씨발, 그냥 싹 인천 떠버릴까?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진짜 가족 단위로 사는 그런 곳이 좀 좋은 것 같아. 저기 완전히 제2의 서구청 같이 변해버렸어. 변질됐어. 파주 살면은 파주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조용하잖아, 거기. 양아치 새끼들 많이 없고. 아무튼 그 신도시에다가 양아치 새끼들 많이 없는 곳 가고 싶다. 운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을 보면은 그냥 기운이 딱 있다니까. 그냥 좀 잡쳐. 그런 데서 밥을 먹고 그런 데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잡친다니까. 걔네들이 모르잖아. 가가지고 내가 아니 브레이크 타임에 장사 안 하겠다는데 씨발이라고 하고 나가면 기분 좋냐고. 당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금 보니까 다 여기 종업원 분이고 그런데 나이 차이도 꽤나 나 보이는구만. 어린 양반이 어디다 대고 씨발씨발 거려요. 에?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한데 문을 그렇게 세차게 열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안 된다 그러면 나가야지. 조용히 나가야지. 그럼 남자친구 갖고 지랄하겠지. 그러면 싸움 나겠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잘 생각해서 조용한 곳에 이사 가는 게 정배일 듯. 그러게. 그냥 내가 딱 원하는 거딱 그거야. 20대 새끼들 중에 대바라진 것들이 잘안 오는 곳. 20대 중에 껄렁껄렁하고 양아치 새끼들, 막 문신한 새끼들 안 돌아다니는 곳.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활성화 돼 있는 게 아닐까. 요즘 같은 경우에 새벽에 주로 활동을 하니까. 그냥 24시 특인가 봐. 그치? 24시 특인가 봐. 24시를 안 가면 되긴 해. 마주칠 일이 없어. 24시를 안 가면. 본 게임 내일 할게요. 예, 뭔가 오늘 좀 피로한 이야기 하니까 나 지금 하고 싶지가 않네. 그럼 녹화는 지금 녹화 끊을게. 이거 참고하라고? 뭔데 그거? 안전지수 과천. 세종, 서초, 의왕, 하남, 사회안전지수 안 좋은 순위. 와, 다 나오네. 인천 연수구 이런 거. C등급, 와, C등급 나왔다, C등급. 인천 서구, 씨발. 씨발, 이거 진짜 팩트야. 아이, 끄떡하면은 경찰차다, 참. 인천 서구, 맞아, 맞아. 76이면은 거의 꼴등이야. 금천구, 미쳤다. 금천구, 서울 금천구, 저주받았다. 인천 부평, 인천 동구. 아, 동구도 진짜 무섭지. 인천 남동구, 씨발. 파주도 안 좋네. 전주 계안 좋아. 강화도도 안 좋아.
야, 그러면은 의왕 같은 데로 가야 되나? 성남? 의왕? 과천 졸라 좋아 보인다. 사회안전지수 개 높네. 과천 땅값 얼마나 되려나? 과천 아파트. 어우, 비싸다. 야, 매매는 개입하고, 전세로 들어갈 만하네. 와. 응? 과천. 아, 과천이 광명 옆이구나. 서초구 바로 밑이네.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있는 곳이네. 아, 나 여기 가봤어. 여기 수원이랑 용인이랑도 가깝잖아. 판교랑 가깝고. 맞네. 과천? 아싸리 씨발, 진짜 내년에 과천 갈까? 인천 뜨고 싶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과천에 한번 전셋집 한번 전세 아파트 좀쓱 보러 가봐야겠다. 전세 아파트 좀 보러 가야겠다. 와, 쉣, 진짜. 저 꼴등을 안 보시냐? 꼴등 어디일 것 같아요? 무슨 꼴등? 저 사회안전지수 사회안전지수 꼴등? 못 봤어.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을 것 부산? 대구? 같아요. 어딘데? 꼴등. 야, 진짜 대구네? 와, 인천 미추홀 미쳤다. 178위. 경남 거제시. 경남 사천, 전라남도 목포시, 통영, 영주. 야, 다 먹었네. 경남 경북권이. 대구 동구가 사회안전지수가 제일 떨어지는구만. 충북 단양은 나 이해가 안 가네. 졸라 평화로운 곳인데 저기. 아니, 근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 인천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제. 진짜로. 내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느낀 거야, 진짜로.
과천. 과천 마음에 든다, 과천.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판교도 바로 옆에 있고. 아, 그냥 딱 단지 이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게 네 가지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그걸 통합해서 사회 안전 지수라고 말하는데, 경제 활동, 생활 안전, 건강 보건, 그리고 주의 주거 환경. 경제 활동, 생활 환경, 생활 안전. 안전. 여기 이게 지금 형이 제일 주시하는 부분이에요. 뭐 범죄, 뭐 어.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 보건, 뭐 주변에 병원이 많은지. 뭐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이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예. 이것도 이제 또 다 달라요 보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 네 개를 보고 사회 안전 지수를 보는 거야. 어. 근데 아싸리 그냥 신도시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이런데 밀집 지역 그런 데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 양아치 새끼들이 없을 수밖에 없지. 신혼부부 살기 좋은 곳이 제일 좋아. 입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그 조건들이. 강원 횡성군이 주거 환경 3등인데. 동탄 아니면 진짜 과천으로 넘어가야겠다. 어. 아니, 나 저기 그 집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 그냥 계속 월세로 줘버리고, 이사해야겠다. 내년에 그쪽으로. 아니, 나 이제 인천 떠야 될 것 같아. 이 인천에서 그만 살아야지. 아니 놀랬대니까 집 앞에 있는 저 24시 뼈다귀 해장국집인데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러니까 씨발 거리고 나가고. 너 봤잖아. 네. 들리기 그것도 속으로 하는 거. 아 씨발 이것도 아니고 씨발 하면서 나 거의 이 정도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몇 분 뒤에 남친 와갖고 남친도 부탁했는데 뭐 공손하게 부탁했어. 그래서 그래 여자친구가 좀 드센가 보다. 술 처먹었나 보다 여자친구가. 근데 남자도 아이씨 빨리로 나가더라고. 미친 년놈들. 어. 거기다 최근에 내가 진짜 청라 이렇게 개 정 떨어져 버리는 게 이 부천에서 방송하는 애 새끼들 와갖고 청라에서 막 조찌랄 발광하는 그거를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봐갖고 어 더 그렇더라고. 손님한테 두드러 맞고 그거 카메라로 찍으려 그러고 좋아하더만 시비 걸어놓고 반응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욕짓거리하거나 나 때리면은 그거 찍으면서 그걸로 방송각을 잡더만. 와 씨. 어. 그러니까 나 걔가 너무 싫어. 어. 아 모르겠다 진짜. 내년에 이사 갈란다. 아, 내년에 이사 가고 내년에 좀 저 랄프랑 같이 집 좀 보러 돌아다녀야겠다. 아.